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지를 읽어드릴게요. 일단 6월 17일 경상남도와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서 6월 16일 업무를 종료한 다음에 밤에 창원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17일 새벽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11시쯤에 다 화재가 진압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기사 다 들여다보세요. 진압된 줄 아니까 11시에 경남과 협약식 참석하고 그리고 화재가 진압됐다는 보고를 받고 거기서 차후 일정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지사를 화재 현장에 파견을 해가지고 화재 진압 상황을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남교육감 접견하고 뭐 경남도당 현장 방문하고 또 영상도 촬영했고 그 시간 중에 하나. 근데 밤이 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소방대장이 고립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 소방대장이 고립됐다라고 한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립됐다라고 했다는 건 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뭐 구출하려고 구조대를 갖다 짜가지고 들여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던 게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때 찍고 바로 그런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바로 취소하고 저녁 때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 경기도에 도착한 시간이 그 이천에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 32분이에요. 새벽 1시 32분에 갔다고 현장에 당신네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이낙연 지사는 어땠느냐. 이천에서 화재 사고 있었을 때 화재 현장에 언제 갔습니까? 나중에 빈소 만들어진 다음에 갔다고. 그래놓고 갔을 때 다들 이 사람은 총리로 인식을 하잖아. 아 그렇죠. 엊그제까지 총리였으니까. 네. 그래서 사고 대책 갖고 왔느냐 물어보고 노동자들 계속 이렇게 죽게 내둘 거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면피화법이 아직 몸에 밴 분이에요. 이번에 그 캠프 나는 캠프 잘 안 간다 이런 거랑 똑같잖아 지금 말하는 똑같죠. 방식이 무책임하고. 그래서 이 유족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 대안 있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착해. 저게 청개구리지 완전히. 에? 복장을 갖다가 아주 터지게 만드는 그런 짓이지. 그 아들 내미가 뭐 그 실수를 했어. 실수해 가지고 막 물컵을 깼어. 그래서 야 너 물컵 깨고 그럴 거야? 방에 들어가. 그러면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어우 진짜 완전 야구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방에 들어가 이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리고 뭐 아빠 같이 치울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사실은. 대안이 없다고 없어도 좋다고 공감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말을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가 그런 위치에 없다면은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기본 화법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 왜 굳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 양반은 내가 책임질 일은 피하고 보자 이런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법안이라도 발의를 했느냐? 안 했어. 아니 뭐 모든 법안은 발의를 안 했어요. 의원인데 발의를 안 했어 법안을. 자 보세요. 백혜련 쿠팡 화재 재발 막는 5법 발의 5개의 법을 갖다 발의했는데 이재명 지사 요청에 검토해서 발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바로 쿠팡 화재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자 법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바로 이게 7월 3일날 발의한 거야. 그러면 법안을 갖다가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면 네 그렇죠. 쿠팡에 화재 현장에 간 게 언제라고? 18일날 새벽 1시 30분에 갔어요. 6월 18일날 새벽 32분에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바로 건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7월 3일에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냐고 인간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낙연이 이렇게 한 적 있어? 김두관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에 도대체 총리 때 당대표 때 한 게 뭐냐 뭘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러면서 한 게 딱 하나 있다 조리독감 잡은 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어떤 힘이 있을 때야 이낙연 총리 시절에 당연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이 좋을 때는 말이야 대통령 지지율도 매우 높고 뭐 한 게 없어 조국 죽이기 했지 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지금